안녕하세요. 도전 골든벨 박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지원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요.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.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제주도를 찾았죠. 네. 예, 그런데요. 정지원 아나운서 오늘 옷 보니까 우리 학생들 옷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교복인가요? 네, 제주 외고의 교복이 워낙 예쁘다고 해서요. 제가 입어봤는데 어때요? 좀 잘 어울려요? 오늘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. 골든벨 문을 좀 독특하게 열어볼까요? 영어로 열어보는 거죠. 그럼 문제가 남느냐는 question survive 이렇게 하면 되죠. 우리가 남느냐는 we will survive. 괜찮은데요? 도전은 챌린지니까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 자신 있나요? 좋습니다. question survive. We will survive. 챌린지 골든벨. 골든벨에 도전하는 제주 외고 학생들에게 오늘 꼭 골든벨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서비스란 말은 쓰임에 따라 뜻이 다양합니다. 오늘은 가족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타인 봉사의 뜻으로, 1년 동안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제품 수리 보장의 뜻으로 서비스가 사용된 예인데요. 그럼 이 음료수 서비스입니다. 에서 서비스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걸까요? 자, 이 음료는 서비스입니다 할 때 그 서비스의 뜻입니다. 답판 들어주세요. 펌 공짜라는 뜻. 감사.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에는 학과가 몇 개가 있나요? 네 개가 있습니다. 어떤 학과가 있죠? 영어과, 스페인어과, 중국어과, 일본어과가 있습니다. 강현 학생은 무슨 과예요? 영어과예요. 영어 잘하겠네요, 그러면. 장래 희망이 뭔가요? 정치인입니다. 얼마 전 대선에서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. 그 뒤를 이을 제주 출신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. 여기 있는 학생들, 저희들한테 또 우리 전 국민들한테 혹시 유세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십니까. 곱닥한 제주에서 온 유망진 국민 딸내미 강혜원입니다. 삼촌들 요즘 어떤 배나 나올까? 돈 벌대나는 하영님들지? 네. 기과 아니까? 기과! 와과 커고 굳굽한 세상 삼촌들 딸이형 아들내미형 신디 다 물려주신 마심 경하면 안 되지? 네. 삼촌들 촐남생이 치러 이리착 저리착 와리지 마랑 나 혼자 뽑아줍서 고맙수다. 정답은 공짜입니다. 다음 중 여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? 매파, 비구니, 박수, 비바리. 자, 답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답판 들어주세요. 여러분, 매파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? 비구니? 비바리는?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요? 정답은 박수입니다.